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 에픽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사진에는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높은 하얀 벽에 알록달록 벽화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송천 2동의 한 아파트 담장입니다. 사실 이 담장은 원래 곰팡이로 얼룩진 낡은 담장이었는데요. 이 지역 예술인과 송천 2동 주민들, 또 자원봉사 학생들까지 이 벽화를 그리기 위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무려 19일에 걸쳐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낡은 담장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또 화사한 벽화가 그려졌죠. 이 벽화를 자세히 보시면 소나무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소나무를 그린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송천동, 이곳은 오래전부터 소나무가 많아 1957년 송천동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동네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벽화에 반영을 한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또 역사적 의미를 담은 색을 입히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악취나 또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살균 소독을 진행합니다. 완주군 아파트 공동체 리더들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체험 마을을 추진합니다. 삼천 도시대학협의회는 지역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삼계탕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